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하는데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밤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집합 금지 조치로 그동안 문을 닫은 헬스장, 6주간의 휴업 끝에 조건부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영업 재개 첫날 취재진이 지역의 헬스장들을 돌아봤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헌혈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무려 18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헌혈 감소와 혈액 부족 상황이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서울의 코로나19 현황부터 짚어보고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인들의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의 코로나19 확산세 조금은 주춤한 모습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서울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46명 발생했는데요. 2주 전 일평균 확진자가 263.3명이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3차 대유행의 기세는 다소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무증상자의 비율이 늘었습니다.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28.2%였던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는 지난주 29.5%로 증가했고 무증상자 비율도 2주 전 35.6%에서 지난주 37.1%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는 주춤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거나 증상이 없는 확진자가 많은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됩니다. 수도권의 헬스장과 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인원을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해제됐습니다. 서울시는 이후 유행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는 과태료와 경고, 그다음 2차 위반 시에는 이제 과태료하고 운영 중단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일단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감소되어지고 운영이 제대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문을 닫은 도서관 등의 서울의 공공문화시설도 19일부터 운영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이용 가능 인원도 전체의 3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명절 특별 방역대책과 연계해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예, 지난주만 해도 헬스장 등 영업이 금지됐던 업종의 업주들은 문을 열고 닫는 건 생사가 오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집회를 열고 또 정부를 향해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었죠. 예,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현장은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손성혜 기자가 우리 지역의 헬스장 업주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은평구의 한 프랜차이즈 헬스장. 트레이너 김유진 씨는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영업금지 완화 조치를 반겼습니다. 일단은 좀 오랜만에 일을 해가지고 되게 일단 좀 기분도 좋고요. 다른 회원님들도 아무래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조금 더 열정적이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기대감은 잠시, 불안감이 더 큽니다. 언제 또 일이 끊길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 11월과 12월 사이 수입은 70% 가까이 줄었고 관리하는 회원 수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평균 120명에서 150명 정도를 관리했거든요. 지금 이제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되어있어요. 반 정도가 가까이 빠져나간 거죠. 은평의 또 다른 헬스장. 회원 4~5명이 마스크를 끼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곳 업주도 영업 재개를 반기면서도 언제든 다시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금 문을 열긴 열었으니까 어떻게든 하려고 좀 기대는 하고 있죠.
지금 잠깐 풀어준 거지 나중에 얼마든지 또 닫을 수 있다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조심하고는 있는데. 임대료 등 한 달 고정 지출이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문이라도 열어야 다만 얼마라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은 또 일주일 먼저 열었잖아요. 회원권은 반값 행사를 했었거든요, 걔네들한테. 그래서 신규가 3명 있었어요. 근데 3명이 이제 한 달에서 4만 원, 3명 하면 12만 원. 저희가 고정 지출이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달 동안 이제 12만 원 벌었어요. 신규 회원은 없는데 기존 회원들의 이용권마저 일괄 연장을 반복하다 보니 1년 내내 적자인 셈. 실제로 문을 열고 닫고 반복한 지난 1년 동안 은행 빚만 늘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은행 대출만 3번, 대출금은 1억 원에 달합니다. 285명이었는데 237명, 그다음에 200명. 회원권이 빨리빨리 소진되고 그다음에 재등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원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저희가 계속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냥. 40여일 만에 문을 연 헬스장. 오랜만에 되찾은 일상에서조차도 자영업자들은 마음 놓고 웃을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선결제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사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선결제 상품권의 사용처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매출 손실이 많았던 모든 소상공인 업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 약 13만 곳에서 선결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또 다음 달 15일까지 선결제 상품권 결제액의 10%를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도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달 31일까지였던 사용기한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선결제 상품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달 발행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상품권 액면가의 최대 20%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겨울철 강추위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헌혈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헌혈에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긴급 문자를 발송했는데요. 헌혈 부족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지 알아봅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수급관리팀 김대성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혈액관리본부 수급관리 팀장 김대성입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여파일까요? 헌혈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하루의 혈액 사용량이 적혈구 제재 기준으로 한 4,900 단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루에 헌혈되는 양은 한 5,000 단위고요.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약 400 단위 정도가 줄었습니다. 혈액 적정 보유량은 한 5일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적십자 혈액원에는 2만 5천 단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래야 이제 대량 수혈이라든가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헌혈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4.8일분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5일분에는 부족한 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오거나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거나 그렇게 되면요. 12월 중순처럼 국민들이 헌혈에 참여가 많이 감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3인분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인분 미만으로 감소가 되면 응급 혈액만을 우선 공급하게 되고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이 연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기 전까지 혈액 수급 상황 위기가 상황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혈액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혈액이 원활하지 공급이 못할까 봐 걱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꾸준한 관심과 헌혈 참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에도 팀장님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관련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그 후에 1년 동안 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혹은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교를 했을 때 헌혈자가 많이 줄어든 건가요? 예, 코로나 전과 후 19년 대비해서 20년도에 약 18만 명이 헌혈자가 감소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단체 헌혈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 단체들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위기감 때문에 이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국군 장병들과 공무원 그리고 저희 헌혈의 집을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불안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헌혈과 코로나19 감염 사이에 혹시 의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코로나19는 사스하고 메르스 같이 호흡기 바이러스로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전파될 사례는 아직까지 없고요. 저희 헌혈의 집이나 헌혈버스에서는 매일 자체 소독하고요. 정기적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자들이 헌혈의 집에 오시면 손 소독하시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발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해외여행 여행력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혈에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일회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문진실에도 가림막 설치하고 있고요. 체열 침대 간격도 조정하고 또 하나는 이제 헌혈자가 많이 몰리는 시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 헌혈제를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혈액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헌혈만이 수혈이 필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참여한 국민들을 위한 새로운 보상 시스템이 제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혈 공과 제도가 기업체들까지 확산이 되고 또 제도적으로 예비군과 민방위원들이 헌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이 되고 고등학생들이 헌혈 봉사 제도가 다시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지속적인 헌혈 관심과 참여 없이는 혈액 수급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수혈이 필요한 우리 이웃, 우리 환자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헌혈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생명을 살리는 헌혈, 많은 분들의 동참으로 함께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수급관리팀 김대성 팀장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은평구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창의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인데요. 은평구민이면 누구나 국민신문고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구는 최우수 1명에게 100만 원, 우수 2명에게는 각각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 5일까지 양성평등 기금을 지원받을 단체를 공모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성평등 확산과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공익단체나 법인으로 단체별로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양천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청 가족정책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양천구는 3월 중 심의를 통해 해당 단체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목동 아파트 재건축 지원을 위한 목동 재건축팀을 신설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특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전담팀을 구성하는 것은 양천구가 처음인데요. 전담팀은 주민들에게 재건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등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목동 재건축팀을 통해 목동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닌 의료 등 여러 분야의 스마트 요소들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재건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주옥순 씨의 이름을 공개해 고소당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는 작년 8월 구청 홈페이지에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표기하면서 주옥순 씨의 이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후 실명 공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은평구는 직원 실수라며 해명하고 이를 삭제했지만 주 대표는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김 구청장을 고소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노래방이나 PC방 등 영업 금지 조치된 상인들이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뜨겁습니다. 1차 때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때 지원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지원이 돼가지고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지 않느냐. 또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1차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31조 원, 부가가치 유발은 최대 14조 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6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었다라는 추산입니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6천억 원이나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바로 선별 중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별 지급을 하다 보면 행정 비용이 생기게 되고 이는 사회적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다 보니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기준에 안 맞아가지고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받는 사람보다도 힘든 상황인데 그게 내가 해당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 박탈감도 좀 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채워지는 나라 국간이 거덜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좋지만 그건 또 세금 낭비기도 하고 부분별하게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 못 쓸 거니까. 저는 근로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계층보다는 좀 취약계층 쪽에 그런 지원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일반 시민들도.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부 여당 정치인을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 고관은 끊임없이 보물이 나오는 화수분이 아니다. 일명 화수분론을 제기하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선거용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민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퓰리즘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좀 재정적자 부분을 꼭 고려를 해서 이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뒷사람이 이제 퍼질러온 걸 치우지 않는 좀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이 시행됩니다. 카페와 노래방, 헬스장 등 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 조치가 풀리는데요. 하지만 시간 제한과 면적당 수용 인원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용자가 다녀가면 곧바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TV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